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웬일이야. 요즘에는 바로 보장, 면책 90일 없고 1년 미만 시에 50% 없는 면책 감액기가 없는 바로 보장 암, 뇌, 심, 진단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7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바로 보장 암보험은 없어질 예정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면책 감액기가 없는 바로 보장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 점점 없어질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엄청난 손해율이에요. 사람들이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 뇌, 심 많이 가입을 하죠. 하지만 건강검진 받고 멀쩡하잖아요. 철회하던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율이 좋지 않다는 거. 두 번째로는 면책 감액기한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뇌물에 건강검진 받았다. 근데 정말 재수없게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가입금액 3천만원, 5천만원, 9천만원, 1억을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고지 위반을 찾아내겠죠. 근데 고지 위반 없이 완벽하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100% 줄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면책기간 감액기 없는 게 엄청 큰 손해율이고 애물단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은 이번 달까지고요. 물론 몇 군데의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7월 말까지 없어진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동양이나 하나 손해보험은 없어질 예정이란 겁니다. 자,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은 바로보장, 하나손해보험은 암바로보장이 7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자, 타사는 동양생명 이번 달 14일날 판매가 중단되고 메리츠도 14일까지만 판매가 되는데요.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달 말까지 바로보장, 면책 감액기한이 없다 보니까 이번 달 말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6가지 상품 13개 보종 18개 플랜으로 탑재가 되었고요. 암 바로 보장, 감액, 면책 없이 담보가 47개나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와 타사의 암진단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면책 감액기 없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무나 가입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자, 표준체는요, 더 건강한 한아른 1종부터 4종까지 납입 면제 기본형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올인원 플랜 고고당, 올인원 플랜 비대며, 올인원 플랜 고고당, 이렇게 해서 60세,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여성 시그니처 주력 상품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 기본형, 무해지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올인원 플랜, 비대면 진단 플랜도 8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갑진인생 암보험도 1조 2종 납입 면제, 기본형, 무해지, 올인원 플랜으로 최고 8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간편 3호 같은 경우도 무해지, 납입 면제 미운영형으로 305, 355,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라이프 플러스 역시 305인데 보험료는 355로 가입이 가능하고, 여성 시그니처도 8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생명. 역시 동양생명 암진단비, 암통원비, 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는 감액 1년, 면책 90일 모두 없습니다. 단 7월 14일까지 동양생명은 바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암보장 개시일부터 90일 이런 면책조항이 없는데요. 14일 지나면 이어서 가입은 돼요. 하지만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비갱신형을 원하신 분들은 바로 보장, 우리가 또 바로 성질 급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바로 면책 감액기 없는 암보험 빨리 준비를 하시라고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양생명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비갱신형,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주계약 100만원 가입이 되고요.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 없이 3천만원,
그리고 토해감은 일반암에 비해서 20%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한데 4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34,344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병력 있는 유병자 보험은요, 1,000만원까지.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년나 90세 355로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다 보니까 14,000원으로 사망보험금, 암진단비 1,000만원, 면책, 감액기간 없어요. 그리고 토해감, 삭감 없음용은 바로 200만원까지. 일반암에 20%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40세 여성 간편보험도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한화손해보험이에요. 7월 31일까지라고 저 보험왕이 설명드렸잖아요. 7월 31일까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면책 감액기가 없는 7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이 엄청난 손해율을 감안하고 동양이나 메르치는 7월 14일날 판매가 중단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7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화손해보험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36,221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해 사망 주계약 5,000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해 질병 중환자실 의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넣어들었고요. 감액 면책 없는 암진단비 일단은 1,000만원, 그 통화 암진단비도 이렇게 가입이 되고, 면책 감액기가 없는 거 11가지 통화 부위별로 각각 11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개. 그리고 20년나 90세 만기로 갑기경제도 역시 600만원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36,000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은 유병자 간편보험이에요. 역시 40세 여성 기준으로 45,36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역시 주계약 상해 사망 100만원, 3N5입니다. 355. 납입 면제 들어가고 질병 중환자시도 같이 들어가고 감액 면책기 없이 암 진단 시에 바로 보장되는 거.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0만원. 통합 여성도 일단은 13번까지 2,000만원 곱하기 2,000만원, 그러니까 2억 6,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성 통합 대장암 진단받았어요. 2,000만원 받고 나중에 뭐 특정 소화기암 진단받던가 유방암 진단받던가 자궁암 진단받던가 난소암 진단받던가 각각 2,000만원씩 13번, 통합 부위별로 13번까지. 그리고 갑기 경제 는 2,000만원으로 500만원씩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2,000만원에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유사암, 그래서 5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0세 여성 기준으로 355 간편보험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45,36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라이프예요. 신한라이프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면책 감액기 없이 바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암은 면책 감액기 없는 게 없어졌죠, 3월 달에.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만 3,000만원씩 넣어들었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 봐도 3,000, 심장질환 3,000, 뇌혈관 3,000.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4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35,147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책 감액기 없이 뇌혈관 허혈성은 3,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양생명이나 한화생명의 암진단비 가입하고요. 바로 보장 원하신 분들은 뇌혈관 허혈성은 신한라이프로 면책 감액기 없이 가입하시면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나는 뇌혈관 허혈성은 면책 감액기 없는 거 좋아, 하지만 암은 뭐 90일 이내에 뭐 건검진 받을 필요도 없고 한화나 동양으로 찢어서 가입한 거 싫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삭감 없음용,
삭감 없앤용은 뭐냐면요. 90일 면책기간이 있어요. 90일. 하지만 90일 지나면 100% 감액기한은 없이 100%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일만 참으면 90일 지나서 100% 3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 3천만원 넣어드렸고 남자는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3천만원 별도로 넣어놨어요. 일반 암보험은 유방암이든 전립선암 받으면 최초 1회 받고 없어지지만 신한라이프는 유방암, 전립선암 받았다 3천만원 받고 없어지지만 나머지 위암, 일반암, 대장암은 살아있다는 거. 반대로 일반암이 내가 3천만원 위암이나 췌장암, 식도암, 난소암, 자궁암 걸렸어요. 3천만원 진단받고 없어지지만 나중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진단받았다 또 살아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보장 소외감, 갑기경제 대장연막내암은 바로보장이에요. 일반암만 9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90일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암은. 하지만 소외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갑기경제 대장점막내암은 90일 없이 100% 1년 미만 시에 감액기한도 없기 때문에 면책 감액기가 없는 건 소외감과 뇌혈관 허혈성은 면책 감액기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년 나 90세에 통틀어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66,662원 매우 저렴하게. 그 중요한 건 뭐죠? 고혈압, 고지혈, 두통,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갑상선 질환. 네, 이런 거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돼요. 표준체. 고혈압과 고지혈 있어도 타사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신한라이프는 표준체로 뇌혈관 허혈성이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